자, 새로운 방 13번째 방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쟁이들은 방송을 보면서 지금 따라 들어오는 거죠. 어? 방송을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방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방송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업체, 그 채팅방까지 저희가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일단 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불법 업체들에 대해서 강도 있게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노란톡, 국민톡, 뭐 모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방을 아예 폐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광고쟁이들 방송을 보고 들어와서 광고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넣어놨는데 검찰 조치, 법적인 조치 다 들어가고 방송국에서 쫓아 들어가니까 그런 행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청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보이스피싱 비슷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셨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요즘에는 제 얼굴까지 도용을 해서 무료 오픈 채팅방에 제 얼굴까지 도용해서 들어와서 방 옮기세요 그러는데 방 옮기는 거 없습니다. 예, 항상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항상 그 방에서 교육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기준점에서 놓고 보실 때 종목군들 좀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종목 기준을 매일매일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관심 종목에 딱 넣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기준 잡아드렸어요? 야간에 4월 14일 날 야간에 일단 교육을 잡아드렸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 유바이오로직스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적어놨습니다. 4월 15일 23시 24분에 15일 날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4일 야간 15일 야간 교육해드리고 나서 유바이오로직스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과 함께 그럼 얼마예요? 그 종가 기준이 여기서 보시면 종가 기준이 3만 400원이란 말이에요. 3만 400원. 4월 13일 날 3만 400원. 4월 13일 날 3만 400원에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다면 대략 3천억 원이죠. 3천억 원 기준. 그 기준 거래량을 터뜨리고 시간별로입니다. 시간별로 기준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 그렇다면 추세 강화 부분이 연출된다. 그것이 기술적인 분석이 되죠. 결론적으로 오늘 거래대금이 1,100만 주 터지면서 5천억이 넘게 터져요. 5천억이 넘게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 4위에 올라온 거죠. 거래대금 4위에 올라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흐름의 기준. 이 흐름의 기준. 여기서 맴돌던 흐름에서 4월달 이후의 흐름에서 또 5월달 접어들자마자. 그럼 거래량이 1,000만 주 넘는 시점의 기준과 거래대금 또 3천억 수준 혹은 우리가 지금은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만 형성돼도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기준은 얼마나 돼요? 3만 원에서 기준 잡으면 700만 주. 예전처럼 기준 잡으면 얼마나 1,000억 원의 거래대금만 터져도 변동성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그럼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자, 오늘 19시 10분에 이미 야간 온라인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드린 내용을 전체 온라인 채팅방에 노란톡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 다 뿌려드렸어요. 근데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걸 낮장 파일로 해서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래대금 2천억 이상, 오늘 2천억 이상짜리 종목,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터진 종목은 19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변동성이 제대로 나와준 종목은 6종목이 있었고요. 그중에 6종목의 변동성 중에서 공략을 하실 수 있었던 종목은 4종목입니다. 근데 이 4종목을 이미 노란톡, 국민톡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윤정두가 교육해드리고 다 뿌려드렸다는 거죠. 내일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19시 10분에 교육해드렸다는 거죠. 이 내용 자체도 23시 10분에 또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새벽에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 재방송 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어떻게 동영상 링크를 올려드려서 다 교육받을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 왼쪽 하단에 뭐 나와 있어요? QR코드 나와 있죠? 핸드폰으로 찍고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천억 이상의 기준 거래대금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이상 그리고 양봉의 전제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1조 미만 1조 이상짜리 종목 이런 기준만 잘 설정이 될 수 있다면 오늘 같은 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1,100만 주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5,200억에 유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순위는 오늘 거래대금 4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명이 들어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13번째 방에도 벌써 200명이 육박하는 분들이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13번째 방 다 포함해서 몇 분이요? 16,000명 이상이 들어와 계십니다. 16,000명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사버리면요. 1,600억이 돼요. 100만 원씩 사면 160억입니다. 근데 환급성도 없는 종목, 요만한 종목,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 그런 종목으로 말장난하면서 대박나셨죠? 상한가 갔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칫 물량바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 3만 원의 기준. 오늘의 종가의 기준이 얼마예요? 4만 6천 원이에요. 3만 원에서 4만 6천 원. 3만 원일 때가 언제예요? 4월 14일 기준. 4월 14일 기준이고 4월 15일 날 야간에 또 교육해드리고 야간에 23시 14, 24분에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올려드리겠죠. 어떤 종목을? 화요일 날 바로 이런 종목처럼 장중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교육과 함께 올려드리겠죠. 교육과 함께. 결론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천만주의 흐름 기준 거래량. 결론적으로 오늘 5월 10일 7시 10분에도 또 결정적인 교육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천만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리고 개장 초에 10분분 기준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이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 붙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남들은 여기서 따라 붙어서 이 수익, 차익 실현 이후에 거래량 터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수익, 장중 상한가의 이 수익,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는 이 수익, 차익 실현. 자, 보세요. 매수의 기법, 매수의 기법, 그 다음에 매도 차익 실현의 기법,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행복하시겠죠.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흐름 기준, 꼬리가 달려있는 이 흐름의 기준, 내일도 변동성의 확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설명드렸던 게 변형, 샛변형의 기준에서의 흐름까지도. 결론은 4월 중순에 3만 원대 종목이 지금 4만 6천 원이에요. 거래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많이 터진.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군 화요일 날 또 안 잡아내실 거예요? 잡아내실 분들 요 밑에 QR코드 있죠? 찍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